여러분들의 허전한 마음을 메꾸고 부족한 점수를 메꾸고 합격의 꿈을 메꾸어드리는 여기는 고품격 메꿈 전문 방송 메가랜드를 꿈꾸는 라디오입니다. 저는 일일 DJ 꽃띠 임기원입니다. 메꾸러 17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꽃띠는 어떤 DJ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꽃돼지입니다. 아, 꽃돼지 뭐 꽃 미남이라고 네. 적혀있는데 지금. 아,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잘못 적어놓은 거 이거예요. 아, 본인 입으로 꽃띠. 아, 이거 오타입니다 이거. 네. 자, 일단 세법 임기원 교수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황정선 중개사법 황정선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근황 토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우리 수험생들이 생각보다 이걸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수님들이 강의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뭐 그다음에 각각 이제 중개사법 아니면 세법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게 있었는지 그걸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기원 쌤부터 한번 오늘 오프닝 멘트를 찰지게 해주신 우리 기원 쌤부터. 오프닝 멘트가 이게 찰진 게 아니라 거의 클로징 멘트였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 좋았습니다. 몇 년 전으로 그걸 올라갑니까? 저 대학교 때였어요. 네. 네, 대학교 때였는데, 이거 좀 뭐 이야기가 좀 길어질 수가 있는데. 뭐 괜찮습니다. 네. 얘기하십시오. 네. 고등학교를 와서 자취를 하다가 대학교로 가면서 자취를 하는데 이제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제가 자취하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제 경영대를 갔었으니 뭐 이제 이런저런 공부를 했는데 되게 많이 놀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차피 놀아도 뭐 취직하는 데는 걱정이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놀았는데 주인 아저씨가 도망갔죠. 이제 전세 보증금을 받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이제 법원을 막 뛰어다니면서 하는데 그때 처음 들었던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었어요. 그 당시에. 아, 이게 있었는데 그때 확정일자도 안 받아놨지. 뭐 전세권 설정도 안 해놨지.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되게 큰 돈이었거든요. 전세 보증금 자체가 저희한테는. 근데 그 돈을 다 날리게 생겨서 그때 이제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근데 해필 그걸 세법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민법에서 봤으면 민법 공부를 했을 건데 세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봐서 아, 이게 원래 세법 내용이구나. 그래서 세법을 그때 이제 좀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그러면서 공부를 좀 하다가 제가 아시는 그 선배님이요. 중개사, 아, 공무원하고 중개사 쪽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너무 강의가 많다 보니까 하나를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한번 해봐라, 누가. 근데 내 친구가 저는 뭐 회계사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못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돈이 되게 궁했어요. 그렇죠. 시골에서는 이제 쌀만 가져왔었고 그때 당시에 한 달 생활비가 10만 원이었으니까. 아, 한 달 생활비가 10만 원이 아니었구나. 두 달인가? 아, 그 돈 정말 궁했네. 네. 그래서 네. 뭐 농담이 아니라 배가 고프니까 이건 저기 갑자기 또 이야기가 이상한 데로 빠지는데. 아, 괜찮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지 헌혈의 집 있잖아요. 예. 헌혈의 집에서 헌혈을 하면 빵을 줘요. 그 쿠폰을 줘요. 근데 헌혈을 하면은 한 달을 못 해요. 전혈을 하면. 근데 혈장을 빼면 15일에 한 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혈장을 뺐어요. 근데 혈장을 빼서 15일에 한 번씩 그걸 받아 먹었죠. 쿠폰을. 뭐 영화 쿠폰도 받고 햄버거 쿠폰도 받고. 그래서 그 금장 은장 우리 헌혈 많이 하면 금장 은장 은장 금장 주거든요. 네. 시계랑 같이. 네. 그걸 다 받았었어요. 대학교 때.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매혈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친구들이 항상 그러죠. 피팔아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여간 뭐 그렇게 해서 강의를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공무원 수업을 했었어요. 회계 세법을.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지금 이제 없어졌는데 세롬이라는 그 기업에서 제 강의를 봤나 봐요. 3번 해보는 건 어떠냐.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데뷔를 세롬에서 하셨군요. 네. 데뷔를 세롬에서 했었죠.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이걸 이렇게까지 오래 해야 되나.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내가 공부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강의가 제일 좋겠다. 내 공부였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 그냥 그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참 세법이라는 거 원래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중개사 과목 중에서 여섯 과목 중에서 법대 과목이 아닌 게 학결혼하고 세법이거든요. 그렇죠. 두 과목이죠. 유일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세법이 법대다. 세법은 경희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법대생들이 와서 듣는데 처음에는 학결혼도 좀 했었어요. 회계를 했었으니까. 학결혼도 좀 하다가. 경쟁자가 될 수도 있었겠네, 저랑. 아니, 근데 경쟁자라기보다는 네. 그냥 학결혼, 왜냐면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경쟁 자체가 안 돼요. 경쟁 자체가 안 되고 저는 원래 경쟁이라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좀 그렇구나. 그런 어떤 너무 쓸데없는 소모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방문가에서 매간에 들어왔구나. 그렇죠. 그러긴 한데. 그때 당시에 그 중개사 수업을 했을 때 우리 스님들이 되게 젊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었었고 20대 후반이었었고 우리 다른 스님들이 전부 다 30대 중반 후반이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40대 넘어가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거든요. 수업을 했을 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밀어줬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로 수업이 수업을 하면서 우리 뭐 세법선생님 어쩌고저쩌고 한다. 우리 세법이 수업에서 공법선생님 어쩌고저쩌고 한다. 공법선생님이 뭐 중개사 선생님은 이런다 하면서 계속 밀어줬던 거예요. 아, 상당히 따뜻한. 네,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면서 이분이 최고다, 이분이 최고다. 그래서 되게 그때 정말 재밌게 수업을 했었어요. 근데 학개론 수업을 하다 보니 너무 귀찮은 거예요. 할 게 너무 많고 자료 준비할 게 너무 많고. 그래서 그래도 좀 더 쉽게 가자. 그때는 세법이 되게 쉽게 갔을 때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쉽게 가자 그래서 세법으로 전향을 해서 지금까지 오긴 했는데 후회가 많죠. 이렇게 다시 개정이 많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이제 궁금한 건 다시 돌아간다면 강의를 했다 안 했다? 다시 돌아가면요. 네, 그래도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네. 다시 돌아가면 감옥은 세법으로 한다 안 한다? 아, 세법을 안 한다. 세법을 안 할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뭘로 하시죠? 학교론 할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학교론 할 건데. 경쟁자가 되겠구나. 근데 강의가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재밌었어요. 아, 그렇죠. 네,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걸 전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세계였고 어렸을 때 되게 제가 소심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솔직히 제 후배들한테도 맞고 다니고 막 이랬었는데 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그걸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웅변을 좀 시켰었거든요. 근데 웅변할 때 빼놓고는 거의 말도 없었고 거의 뭐 왕따였죠. 근데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강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 제 친구들도 아직도 못 믿어요. 아. 네. 너가 이렇게까지 한다고? 근데 저도 제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거죠. 현재 상태에서. 하여간 뭐 이게 내 뜻대로 원래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계획하에서 출발했던 건 아닌데 예,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도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다. 내가 하면서 나 나름대로 내가 한 만큼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는다. 내 인생에서. 우리 특히 그러잖아요. 뭐 우리 선생님도 다 아시겠지만은 다 끝나고 나서 합격생분들이나 뭐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오셨더라도 1년간 감사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희들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 아 내가 이런 말을 들어도 되나? 아 내가 잘해드리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감사해야 한다라는 마음.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이를 자격이 되나 막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말을 어디 가서 들어보겠어요. 맞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영업을 하거나 이런다고 해서 그런 말을 듣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 내 인생에서 이런 부분은 정말 잘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다시 해도 강의는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세법은 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 바뀌는 게 많아요. 너무 개정이 너무 많아서 부지런해야 돼요. 형 성향이는 안 맞아요. 우리 황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 처음 시작 몇 년도로 들어올라옵니까? 2002년도에 강의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2002년도. 그러니까 이 중개사 강의는 예. 2002년도에 처음 했고 예. 그 전에는 이제 경매 강의를 한 2년 정도 이제 했었고요. 근데 경매 강의를 하게 된 계기는 그 이제 회사 생활을 좀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그 기업에서 부동산 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매를 회사에서 배웠죠. 그래서 이제 그 IMF 때 이제 관두고 나와서 그 할 게 없잖아요. 뭐 다시 뭐 재취업할 것도 안 되고 뭐 이러니까 집에서 놀고 있는데 그 아까 저 임경 선생님도 선배가 뭐 이렇게 자리 하나 줬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선배가 이제 그 뭐를 뚫어놨냐면 같이 이제 회사 생활 했던 선배가 저 이제
그 대리 시절에 과장이었던 어. 예, 그 선배가 이마트 문화센터를 이제 선배가 이제 뚫어놨는데 갑자기 이제 그 선배가 좀 뭐 몸이 좀 안 좋아지셔가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그 분당 정자동에 있는 이마트 문화센터를 하나를 떼주신 거예요. 어, 자기는 조금 강의를 줄이고 어, 그래서 이마트 문화센터 정자동에 그 이마트에 가서 어, 아주머니 20분을 상대로 경매 강의를 처음 어.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어, 강의는 처음부터 맞으셨나요? 좀 어, 맞았었어요. 아, 어, 맞았어요. 굉장히 그 지금도 보람이 있다라고 느끼는데 강의 좀 맞다고 생각을 처음 시작을 또 아주머니 20분한테 하드 트레이닝 어, 맞아요. 맞아요. 어, 아주머니들 20분 넣고 어, 직군짓도 많이 하죠. 예, 어, 아주머니들이 예, 뭐 이상한 질문도 많이 하시고 어. 근데 이제 TO가 20명인데 네. 전부 아주머니였어요. 아. 어, 근데 이제 그때 연령대가 뭐 한 30대에서 50대? 뭐 이 정도. 근데 그때 제 나이가 30대 초반. 아. 어, 그러니까 좀 먹힐 때였죠. 아. 그래서 그 아주머니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저가 얼마나 이뻐 보였겠어요. 아. 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되게 반응도 좋고 그랬는데 네. 그 중에 한 분이 그 문화센터에서 한 제가 한 10기 정도 어, 두 달 과정이었는데 한 10기 정도 배출했던 것 같아요. 꽤 오래 하셨네요. 어, 예, 예, 오래 했어요. 어, 경매 강의도 한 2년 넘게 했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그 수험생 한 분이 어, 돈을 많이 버신 거예요. 경매 투자를 해서. 어, 그, 그래서 이제 인천에 주안동에다가 공인중개사 학원을 차렸어요. 그게 이제 어. 그 인천 방문가였던 거죠. 어. 어, 그래서 거기 이제 어, 섭외가 이제 와서 거기 가서 강의를 이제 처음 하게 된 거죠. 과목은? 과목은 처음에 민법을 했었고 아, 민법. 어, 민법 강의 하다가 학개론 선생님 펑크 나가지고 학개론도 강의 하다가 학개론 동네북이네.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를 이제 최종적으로 하게 됐는데 그 그 한 학원을 나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인천 그 방문가. 네.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어, 그렇죠. 생활이. 그래서 아. 한 2년 정도 되게 힘들었는데 그 강의 자리를 더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어떻게 이제 생각을 했냐면 그 내 나라는 사람을 알려야 되니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뭐 면접 보고 뭐 시강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인터넷에 이제 검색을 해본 거예요. 공인중개사 학원을 딱 검색을 해보니까 2000 그때가 4년 정도 됐을 건데 216개가 나와. 학원이 전국의 학원이 인터넷에. 네. 그거를 리스트를 딱 뽑아가지고요. 어, 이력서를 다 보냈어요. 아, 그때 어, 등기로 보냈는데 40몇만 원이 나온 거야. 와. 근데 그때 한 달 생활비가 한 80 정도 됐나? 그러니까 학원에서 받는 돈이 80만 원이었거든요. 주야간 다 하고. 어, 맞아, 그때. 어, 어, 그때 그랬거든요. 네, 근데 한 학원 나가고 네, 80만 원을 받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유일한 그 이제 수입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40 기억에 넘는 돈을 우편으로 이렇게 한 거야. 집사람은 저보고 미쳤냐고 그러더라고. 어, 왜냐면 이거 보내서 연락 온다라는 보장도 없는데 그걸 왜 보내느냐. 일단 보냈죠. 몇 군데 연락이 왔을 것 같아요? 한 서너 군데? 세 군데. 아, 정확하게. 아, 네, 정확하게 세 군데. 세 군데 전화가 온 거예요. 어. 어, 근데 이제 한 군데는 그 자기 이름을 제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자기 이름 이렇게 걸고 그 학원을 운영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 강남 저 강북 쪽에. 쪽에. 그 무슨 그 자기 성함 이렇게 걸고 하는 그 학원 원장님이 계셨는데 박현숙 아 박현숙 맞아요. 아, 예. 어, 그 학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네.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지금은 TO가 있으니 네. 다음에 혹시 전화를 드리겠다. 아우. 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어, 킵.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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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키핑을 해놓은 거죠. 어.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이제 광명에서 이제 또 전화가 왔었어요. 예. 어, 광명은 브랜드가 아마 방문각이었을 것 같아요. 예. 거기도 여자 원장님이 운영하셨던 예. 데고 거기도 이제 강의에 나가게 됐고 예. 그다음에 또 한 군데가 전화가 온 데가 뭐였냐면 어디였냐면 노량진 제일고시에서 아. 이제 그 전화가 온 거야. 근데 야. 그 노량진 제일고시 메인 학원에서 전화가 온 게 아니고 네. 수원 지사에서 아. 그 지사 원장이 이제 이력서가 왔는데 이걸 버리기가 좀 그러니까 자기 임의적으로 버리기가 그러니까 오너가 수원 학원 시찰 나왔을 때 쑥 보여준 거예요. 어, 저희 이제 운명이 바뀐 거죠. 와. 그래서 오너가 딱 보더니 어, 제가 이제 그때 수원 살 때였거든요. 네. 어, 근데 거기 학원이 수원이니까 이 친구 좀 한번 오라고 해봐. 어, 해가지고 이제 연락을 받아서
그 학원에 갔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시강을 해보라는 거야. 이제 왜냐면 이제 제가 업계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렇죠. 상태니까. 그래서 이제 그 두량진 제일과시 학원 원장님하고 또 학원 뭐 관계자 몇 명 이렇게 놓고 강의실에서 시강을 딱 했거든요. 근데 만 한 시간 정도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1분 30초 하니까 그만하래.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 이제 떨어졌구나, 떨어졌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음 달부터 강의하러 그러니까 그냥 톤만 보는 거야. 그 톤만. 그리고 실력이나 이런 거는 연습시켜가지고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인드가 좀 있으신 거죠. 볼 줄도 알고. 볼 줄도 알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학원에서 강의를 수원학원에서 하기 시작해서 뭐 서울로 입성하게 되고 또 노량진 제일고시 학원이 되게 큰 학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반이 그때 최고였죠. 최고. 수강생이 5천 명 뭐 정도 된 학원이었으니까. 뭐 A반, B반, C반, D반. B반, 뭐 2반까지 있었는데. 맞아요. 처음에 이제 서울 그 D반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D반이면 1타, 2타, 3타, 4타가 되는 거지. 근데 D반을 강의하다가 이제 반응이 좀 좋으니까 이제 그 이름에 C반, 뭐 A반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게 됐죠. 그렇게 해서 강의 데뷔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등기 40만 원치 보는 게 거의 신의 한 수였나요, 그게? 그랬죠. 제 인생을 바꿨다고 볼 수 있고 제가 평생에 은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네. 그 수원학원의 그 원장님 가끔 연락도 하고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때 그러는데. 와보라고 했던 아니 그러니까 그 이력서를 안 버리고 언어한테 보여준 너무나 고마운 거죠. 왜냐하면 그냥 버려도 그만인 거잖아요. 그렇죠. 내일도 아니고 하니까 근데 그게 좀 너무 고맙죠. 사람 운이 어디서 풀릴지는 몰라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어디서 풀릴지는 몰라요. 맞습니다. 잘해야 돼. 기대하지도 않았던 곳에서. 진짜 그에 비해서는 좀 더 저 데뷔가 좀 쉬웠던 상황 같은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우리 황 교수님에 비하면 되게 쉬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부터 서울 올라올 생각을 아예 안 했었어요. 제가 집이 이제 광주인데 전라도 광주인데 그냥 그 안에서 세포 배계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싹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빠졌어요. 그래서 공무원 학원만 다녀도 그냥 뭐 그 광주에서는 생활할 만했었어요. 광주에서는 뭐 그래서 그냥 오전에 여기 갔다가 오후에 저기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공무원 학원은 두 시간씩만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러다가 주택관리사를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회계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택관리사를 하면서 이제 대학교 강의도 들어가고 뭐 지방도 좀 가고 뭐 순천이나 뭐 이런 데도 좀 가다가 그래서 저는 거기서 생활이 만족됐었어요. 뭐 큰 돈은 아니어도 그냥 일반 직장인들 조금 받는 돈. 네. 저는 그때는 그게 제일 컸으니까. 또 예전에 또 두 달을 10만 원으로 사셨던 경험도 있고. 80만 원이 얼마나 저한테 컸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80만 원 받고도 50만 원 저축이 가능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어디 호텔에서 좀 보자고. 우리 원장님이 선생님 어디 호텔로 좀 가보세요. 그래서 왜요? 서울에서 누가 내려온다고 하는데 한번 만나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분이 나를 어떻게 알아서요? 근데 그 당시 새롬이 한참 확장이 되는 시점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영입을 하려고 전국의 모든 학원에다가 당신들이 추천할 만한 선생이 있으면 영상을 몰래 찍어서 올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제 거를 찍어서 올렸나 봐요. 그래서 보고는 얘는 일단 한번 컨택을 해보자. 그래서 회장님이 직접 내려와서 그다음에 김명기 회장님이 네. 직접 내려와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서울 갑시다. 근데 갈 수가 있어요. 아니 여기 생활이 정착이 돼 있는데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학원도 다 그만둬야 되는데 선생이 없습니다. 저 말고는. 근데 아 이때 안 잡으면 언제 또 서울 가거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올라왔던 거였죠. 올라와서 처음에 이제 뭐 인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들어오기 시작했죠. 아까 똑같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다시 시간을 돌린다고 했더라도 강의를 선택하실 건가요? 그 시점에서. 다시 할 것 같고요. 다시 할까요? 강의 시작한 거 후회하지 않고 굉장히 보람 있는 직업 같아요. 감옥은? 다시 중개사법을 선택하실 건가요? 아니요, 민법. 다들 감옥에.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수험생분들이 민법 쌤은 상당히 존경하는데, 나머지 감옥은 존경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황정성 교수님 수업 들은 수험생들 존경 좀 해주세요. 리스펙 해주세요. 두 분 다 판서가 상당히 좋은 편이시잖아요. 판서 자신이 있으시죠? 네. 판서, 본인 판서가 애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봐도 좋으신 것 같아요. 예. 비결이 있습니까? 비결. 그런 적 있어요. 예. 한번 우리 같은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예. 판서해 놓고 너무나 막 그게 감동스러워. 아. 자기가 내 판서가 뭐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예. 촬영해 놓은 적 있어요. 아, 내 판서를 예, 예. 막 저는... 감동받아가지고 기념으로. 아, 예. 아니 내가 어떻게 저렇게 잘했지? 뭐 이런 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칠판에다가 써놓으면 설명하기가 수월하잖아요. 그쵸. 근데 네. 내용이 끊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우리 메가랜드는 칠판이 작잖아요. 근데 박물관 같은 경우는 칠판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끝에서 끝까지 네. 첫 수업부터 끝 수업까지가 쭉 연결이 돼요. 그래서 딱 끝나면 칠판 하나가 꽉 채워지면 뿌듯하기도 하지만 수업하기가 너무 수월하고요. 아, 이게 수업 자체를. 써놓고 지우지 말라고 하거든요. 부연 설명 빼놓고는 정리해놓은 곳을 지우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쭉 해서 화살표 그어주고 화살표 그어주고 이렇게 가니까 학생들 이제 다 사진 찍어가고 어쩌고저쩌고.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들었냐면 그 사실 요즘은 이제 이렇게 판서에서 뭐 이렇게 예전에 뭐 이렇게 PPT에서 또 이렇게 전자칠판으로 좀 그렇죠. 옮겨가고 있는 네.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서를 주로 하셨던 교수님들, 그러니까 판서를 예술 쪽으로 하셨던 분들이 조금 아쉽거나 각광을 좀 예전에 비해서 좀 덜 받는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좀 아쉬운 그런 예. 게 좀 있긴 해요. 왜냐면 좀 약간 예전에는 막 여기서 막 쭉 가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카메라도 예전에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많이 움직였죠. 예, 많이 움직였었는데 약간 외국 면도 나오고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거의 좀 정적으로 서서 막 찍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스튜디오 가기도 한 번씩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판서 잘하시는 쌤들은 조금 아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예,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지 예. 뭐 그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세대가 변화하고 있어서 이것도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판서 문화도 많이 이제 바뀌는 맞습니다. 이게 예. 맞는 것 같아요. 예. 자, 이번 뒷담화 주제도요. 상당히 민감한 주제인데 일단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바로 어쨌든 돈입니다. 돈. 돈. 과연 얼마나 돈을 들여서 공부를 해야 될까? 아, 일단 우리 평균적으로 보면 1년 패스 상품, 우리 연회원이라고 하죠. 예, 패스 상품이 100만 원 초반대. 예, 어떤 곳은 또 200만 원 넘는 것도 좀 있고 더 저렴한 것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주요 사사, 뭐 우리 메가랜드, 에듀윌, 해커스, 방문가 이렇게 사사의 상품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 평균 가격은 100만 원대. 100만 원대라고 봤을 때 우리 교수님들이 보기에는 1년을 공부한다는 가정했을 때 이 100만 원이라는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분 교수님들이 허심탄회하게 회사 정책과는 관계없이 두 분의 사견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정선 교수님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는 이제 그 공인중개사 그 자격을 취득을 해서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되시면 이제 이게 직업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100만 원을 투자해서 내가 얼마를 벌을지 모르잖아요. 이게 뭐 몇십억을 벌을지 뭐 몇억을 벌을지 모르는 그런 거기 때문에 100만 원대의 어떤 수강료를 내고 1년을 다닌다. 저는 굉장히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이게 원가를 제가 뭐 경영하는 쪽이 아니니까 원가를 분석해 본 적은 없지만 최소한 300만 원 정도는 해야 원가가 맞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상황을 봤을 때. 근데 예전에 그 제 기억으로는 뭐 200만 원 후반대까지 간 적도 있었었거든요. 잠깐 동안. 있었어요. 예. 근데 경쟁 그 사들이 많아지면서 특히 이제 그 땡땡땡 학원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제 후려치기 같은 게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막 덤핑, 100만 원 덤핑 같은 거 이제 들어오고 하니까 100만 원 초반대까지 이제 지금 떨어진 거죠.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분명하게 정상적인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되는 수강료가 어디 있어요. 그 인강료든 뭐 수강료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고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측을 한다면 향후에는 이제 만약에 이게 사실 치킨 게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누군가는 승리할 거고 누군가는 패배하겠지만 치킨 게임이 끝나고 난다면 가격은 오를 것 같나요? 많이 네. 오를 것 같아요. 많이 오를 것 같아요. 네, 많이 오를 것 같고 진입 장벽도 또 이제 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시험 수준이 뭐
가령 뭐 이번에 33회 시험에 중개사법이 쉬웠다 뭐라 하지만 전체적인 난이도는 계속 상향이거든요. 계속 우상향이기 그렇죠. 때문에 맞습니다. 진입장벽도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를 처음 시작하기 20년 전에는 60대, 7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학원에 한 10분 정도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진입장벽 같은 것들이 생겨버린다. 어떻게 금액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100만 원 초반대 중반대. 100만 원은 솔직히 말해서 말이 안 되는 가격이죠. 너무 싸죠. 그리고 보면 유일하게 전체 산업 중에서 가격을 깎는 게 중개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려가는. 네. 아니 입시도 가격을 절대 덤핑을 안 하거든요. 근데 더욱더 웃긴 건 경쟁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른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자동차, 뭐 TV, 전자제품 다 오르잖아요. 가격 자체가 다 오르는데 이것만 이상하게 깎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부모들이 자녀 사교육을 시킬 때는 얼마가 되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안 아깝지. 본인 공부하시는 것은 아깝지. 아깝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게 덤핑이 되고 덤핑이 되고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뭐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본인의 기회비용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100만 원 들여서 평생 직업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회사 한번 들어가기 위해서 그동안에 쏟아부은 돈은 아 맞아요. 말도 안 돼요. 대학교 하나 졸업한다고 하더라도 1억 넘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평생 직업을 갖는 거죠. 두 번째는 회수율이 어마어마해요. 그냥 계약서 뭐 지방에서도 계약서 두 번 쓰면 그냥 회수됩니다. 100만 원만 놓고 본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재수해서 200만 원 들었다 그래도 한 세네 장 쓰면 회수는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 대비 회수율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가격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최대한 빨리 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시간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쵸, 그게 중요한 이게 거죠.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이 돈을 투자를 해서 최대한 빨리 회수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거지. 이게 너무 비싸서 시작 자체를 못 하겠다, 짜증이 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 공유 동반하시는 분들이 다른 자격증 검색을 조금만 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싼 금액이란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금액인 거죠. 사실은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사실은 규모의 경제겠죠. 뭐 이렇게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는 5천 명 시험을 봅니다. 5천 명. 그러니까 뭐 이렇게 패스 상품 하나 끊으려고 그러면 막 3, 4박만 훌쩍 그렇죠, 넘어갑니다. 그냥 그렇죠. 그냥 훌쩍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런데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40만이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아 이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은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안 되는 가격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회사에서 이제 이런 정책. 그리고 지금 경쟁이 어떻게 보면 우리 메가랜더랑 뭐 이렇게 자꾸 사사를 얘기하지만 에듀엘 해커스 방문각이 거의 뭐 지금 총만 안 들었지 전쟁 중이잖아요. 그렇죠. 총성 없는 정쟁을 하고 있으니까. 전쟁의 방식이 좀 잘못됐죠. 그러니까 가격을 덤핑을 할 생각에 그걸 하면 안 되죠. 근데 또 이거 그 뭐 이렇게 실무자끼리 만나서 가격을 조정해도 안 되잖아요. 뭐 다 걸리지 않나 뭐 공정 거래 다 가격 담합이라고. 예.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걸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죠. 아니 누가 담합이라고 찌르지 않는 이상은 누가 이걸 잡아내겠냐고요. 찌를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왜냐면 전쟁을 하고 있어서 서로 얘네하고 얘네하고 담합해서 실제로 그 해커스랑 유튜브랑 많이 싸우더라고. 뭐 엄청 싸우죠. 예, 뭐 이렇게 뭐 저 분 뭐야 광고 과장 광고 뭐 이렇게. 예, 과장 광고. 그래서 한번 뭐 이쪽에서 찔러서 또 뭐 시정 명령도 받고 네, 과징금도 먹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서로 그러면 좀 이렇게 잔상이 남을 텐데 사이 그 자상이 남는 거죠. 예, 쉽게 말하면. 예, 맞아요. 그 제가 봤을 때는 글을 안 써. 우리 맥란들은 평화 없습니다. 이게 걸리려나? 아니 안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맥란들 평화로운데 많이 싸우시더라고.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보면 일단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앞으로는 이제 무조건 이 금액도 올라간다. 예, 올라간다.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인 사실 덜 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더 싸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게다가 또 지금은 환급까지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환급까지 되고 있으니까. 거의 이 정도면 최저임금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재살 파먹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회가 좋을 때 그리고 또 우리 상대평가 이슈도 우리 나중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만은 상대평가 전에
그 금액이 저렴할 때 지금 빨리 자격증 취득해 두시는 게 그렇죠. 뭐 결과적으로 좀 좋겠다. 그렇죠. 예. 그렇게 말. 그리고 시험도 더 어려우기 전에. 그렇죠. 예. 예. 더 어려워지기 전에. 예. 계속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예. 부침은 있지만 좀 예.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요 사연 요 뒷담화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임기원 교수님이 사연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윤석땡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에 다니는 남성이며 올해 1차를 합격을 하고 내년 2차 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1차는 독학으로 공부를 하였고 이번에 학원 선택할 때 심혈을 기울여 메가랜드로 결정하여 이번 12월 1일 날 등록하였습니다. 1차 교수님들도 너무 훌륭하신데 2차 교수님들도 타사에 비해 독보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공법 교수님 선택이 너무 힘드네요. 고상철 교수님 강의 듣고 나서 공법의 신이야. 김유상 교수님 강의 듣고 나니까 체계가 확 잡히는 기분인데 이상권 교수님 강의 듣고 나니까 이 육형은 뭐지? 세 분 교수님 중 한 분 선택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선택해 주시면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좀 몸 풀리신 것 같아요. 에. 연기는 아니지만 목소리. 아니요. 이게 몸이 풀린 게 아니라 읽다 보니까 좋아요. 그런 그냥 좋습니다. 아메리카노 안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먹겠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네. 안 먹겠습니다. 누구를 먹겠습니다. 이거 아메리카노 하나 먹고 영원히 사장되는 이런 느낌이 좀 들 수가 있어서 한 명을 택하는 순간 두 사람의 두 사람과 안녕. 이건 진짜 민감한 주제예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 같아도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저 메가랜드의 강사들의 어떤 그 폭이 두텁다고 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렇죠. 왜 우리 프로야구에서도 이렇게 백업 요원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선발 투수들이 여러 예. 있는 거죠. 그렇죠. 아, 완전 뭐 원펀치 투펀치가 너무 강하니까. 학교 선생님이어서 아시겠지만은 보완제 대체제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보완제 대체제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냥 1타 하니까 맞습니다. 각자 성향도 되게 뚜렷하시고 맞습니다. 네, 누구 하나 고르는 게 이게 쉽지가 않죠. 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은 뭐 공법에 국한되는 건 아니고 공법에 또 우리 김이상 쌤이 오시는 바람에 워낙 또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윤석땡님 같은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세 분의 학습 가이드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상철, 김이상 교수님 같은 경우는 체계들로 수업을 하십니다. 체계도 학습 가이드. 그리고 이상권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림책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림책 가이드. 영상이 유튜브에 이제 업로드. 이제 아마 영상이 방송되는 시점에서는 업로드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고상철의 체계도 학습 가이드, 김이상의 체계도 학습 가이드, 이상권의 공법 그림책 가이드라고 치시면 아마 관련 영상이 유튜브에 뜰 거거든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카드 클릭하시면요. 링크로 또 바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법 교수님 고민하시는 분들 꼭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공법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과목 교수님 선택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혹시 스마트폰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스마트폰에서 메가랜드를 치시고요. 메가랜드를 치셔서 메가랜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가장 하단에 보시면 메가랜드 이제 홈페이지 하단에 가장 하단에 인강 사용 설명서라고 있습니다. 인강 사용 설명서 거기 클릭하시면 메가랜드 교수님 선택에 관한 이제 가이드 영상부터 인강 듣는 법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이제 우리 직원들이 만들어서 여러분들 도움 되시라고 만들어 드렸으니까 그 인강 사용 설명서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튜브에도 교수님들의 강의 핵심 부분을 편집해서 같이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같은 부분을 강의한 거예요. 예를 들면 부동산 학계로는 수요 공급이면 수요 공급만 딱 가지고 이제 세 분의 강의를 비교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다음에 뭐 세법 같은 경우도 양도소득세면 양도소득세만 딱 가지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끔 편집해서 올려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메가랜드 하이라이트라고 검색하셔가지고 영상은 보통 이제 3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보기도 부담이 없을 거니까 1년을 믿고 가야 되는 교수님인데 또 중간에 바꾸다 보면 좀 많이 힘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나에게 맞는 교수님 누굴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하시라고 저희가 특별히 만든 다시 한번 메가랜드 인강 사용 설명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유튜브에 메가랜드 하이라이트라고 치시면요. 파트별로 같은 파트를 세 분 교수님이 강의를 한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특히 공법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님 옆에
그 고상철의 체계도학습 가이드, 김이상의 체계도학습 가이드, 이상공의 그림책 가이드라고 치시면요. 그 관련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마 비교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비교를 해보시고 꼭 나에게 맞는 교수님을 찾으셔서 1년 동안 믿고 꾸준히 열심히 하시면 꼭 합격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세 분 거 다 들으면 안 돼요? 세 분 다 들으면 참 좋긴 한데. 그러면 이제 체계 잡을 때 처음 시작할 때 김윤 선생님 걸로 체계를 잡고 그다음 중간에 이상호 선생님 걸로 기분 좋게 공부를 하고 마지막에 고상철 선생님 걸로 마무리 딱 정리하고 아, 아까 오시지. 저기 필기하라고 했더니만 바로 효과 나타나네요. 아, 그러게요. 나도 이제 살아야 되니까. 최선을 한번 다해보려고 합니다. 자본주의. 한편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한참 지금 머릿속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한 결론이야 내가 봤을 때는. 최선을 다해보려고. 지금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닌데. 아, 그러니까. 아, 계속 머릿속으로 지금 아무 소리 안 들렸어요. 지금. 네. 세 분 다 훌륭한 교수님들이면 틀림이 없으니까 어떤 선택을 해도 좋겠지만 이제 본인에게 맞는 교수님. 사실 그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떤 그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말투 자체가 거슬린다는 분도 계셔요. 그렇죠. 네, 말투 자체가 거슬린다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재미가 없으면 못 듣겠다라는 그렇죠. 분도 계시고 지루해서 못 듣겠다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뭐 필기가 많아서 싫다는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필기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필기가 너무 없다. 네, 필기가 없으면 또 없다고 뭐라고 농담 한다고 뭐라고 하고 맞아요. 안 한다고 뭐라고 맞아요. 농담하시나요? 안 해요. 저는 안 하시나요? 네. 농담하시나요? 전혀 안 해요. 전혀 안 하십니까? 농담은 안 하죠. 근데 농담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농담을 또 많이 하면 많이 한다고 또 뭐라고 하고. 맞아요. 맞아요. 참 이게 네, 애매해요. 맞습니다. 네. 저는 수업 시간에 요즘 이제 뭐 노래를 좀 부르거든요. 노래 부르지 말라고. 아, 그래요? 그거 부르지 말라고. 그거 이상호 선생님 전매특허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거 좋은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까 그 서울랜드 그런 것처럼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잘 불러요. 그러면은 안 돼요. 아니요. 저 잘 부르는데도. 가방 싸요. 예, 잘 부르는데도. 클로징 연출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정말 수업 관계되는 것만. 아, 진짜. 수업에 관계되는 것만 부르는데도 노래 부른다고. 뭐 하나, 뭐 예를 든다면. 예를 들면, 우리 X제 가격과 Y제 수요량이 만나서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정해지거든요. 아유. 그러면 여기 이제 가수교입니다. 가수교. 그러니까 가격과 수요가 만나면 교차 탄력성. 이렇게 할 때, 그럼 제가 부르죠, 이제. 밤비 내리는 가수교를 홀로 걷는 이 마음. 아니, 학생들 마음을 그 이해했어요. 사람은 모를 거야. 모르실 거야. 비에 젖어 왜 나를 봐요 황정수 선생님 젖어 눈물에 젖어 하염없이 걷고 있네 밤비 내리는 가수교 이렇게 합니다. 그럼 따라 불러요 수험생들이? 아 따라 하진 않습니다. 아. 혼자 합니다. 이걸 따라 하겠냐고요 지금. 싫어하더라고. 그만하든지 뭐. 그러면 사연 이슈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건데요. 네. 제가 이번에 사연 이슈 아주 특별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이거 깜짝 놀라실 건데 아마. 이제 우리 맥구라가 참 이렇게 방송을 거듭해 가니까 좀 이런 사연도 옵니다. 자 사연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랜드에서 민법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 분 중에 한 분이겠죠. 고민이 있어서 맥구라에 사연 접수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학생들이 남겨주는 질문 게시판에 답변을 달아주고 있는데요. 제 고민이 뭐냐면 학생들이 질문을 할 때 한 번에 너무 많은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한 번에. 한 게시글에 한 질문만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한 번에 여러 개 질문을 하면 답변하는데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조금 힘들더라고요. 매일매일 직접 타자를 쳐서 답변하다 보니 글로 답변을 해야 되니까 오래 걸리는데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제 고민 좀, 제 고민 좀 들어주세요. 라고 닉네임 찐이님. 찐이님이 고민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 고민에 공감을 하시는지 아니면 이 고민 해결책 같은 것도 좀 얘기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수험생들한테 한마디 하셔도 좋고 황정성 교수님부터 아마 민법에 찐으로 끝나는 분이 한 분밖에 없다고 저는 이거 그 어떤 사연에 네. 뭐 120% 공감해요. 아 120%. 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이제 답변 뭐 예전에 있었던 그 학원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어떤 한 수험생이 12개의 질문을 이렇게 한 질문에 한 질문에 12개를 이렇게 쫙 해 가지고 답변을
그 한 적이 있었는데 한 시간 넘게 걸렸죠. 그 질문에 답변하는데. 예. 근데 보통 선생님들이 하루에 그 질의 답변하는데 이제 쓰는 시간이 예, 근데 뭐 두 시간이다 그러면 그 질문 하나 정도 해결하면 거의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끝나버리는 그런 시간이라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도 이제 답변을 다 달고 뭐 여럿이 같이 타는 공용 자전거가 있는데 혼자서 12시간을 타는 거다. 그러면 다른 사람 타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자전거를 타느냐. 뭐 하나 두 개 정도 이렇게 질문을 분산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느냐. 네, 그렇게 이제 답변을 단 적도 있었는데. 그리고 좀 좋아졌나요? 그리고 좀 좋아졌나요? 그분 질문. 그 다음부터는 질문이 아예 안 왔어요. 삐져가지고. 방법이래. 좋은 방법인데요. 저는 이제 그 지금은 안 그런데 네. 예전에는 네. 그 수험생들하고 싸우기도 많이 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뭐 질문 답변 뭐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그 제가 이제 강의하는 과목이 중개사법이기도 하지만 실무 강의다 보니까. 그 너무 그러니까 시험하고 관계 없는 질문도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다가 그 매번 뭐라고 하냐면 제가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상담해 드리는 게 법률의 저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은 좀 삼가해 주시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뭐 매번 이렇게 똑같은 답변을 하니까 너무 이제 이게 지겨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막 저도 이제 약간 감정이 섞여서 이제 답변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또 선생 입장에서 보면 또 회사에 또 뭐 고객 만족센터 뭐 이런 데다 이제 전화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그 뭐 고객 그 센터에서 뭐 이제 팀장 아니 뭐 센터장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뭐라고 오냐면 왜 이렇게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해주시냐고 좀 부드럽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욕도 많이 먹고 막 그랬죠. 네. 그 마음이 좀 안 좋죠, 막 그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좀 그것보다는 질문을 좀 나누어서 여러 개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한 화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답변 한 두 개만 달고 나머지를 안 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다 닫으면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 걸리고 차라리 이렇게 나누어서 질문을 해 주시면 일단 시간 되는 대로 달고 또 이쪽 달고 이게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너무 한꺼번에 오면은 또 하나의 문제점은 질문을 그대로 올려놓고 나서 이 질문 자체가 여기 답변을 달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질문을 올리려면 순번을 정해줘라. 1번, 2번, 3번, 4번 그러면 1번 밑에 답변에서 딱 적고 2번 밑에 답변에서 적고 근데 예전에는 이걸 카메라로 찍었어요. 문제 질문을. 그리고 이제 답변 날에는 싹 지우고 답변만 썼었어요. 아 이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것도. 근데 뭐 우리 입장에서는 좀 힘들 수도 있는데 또 그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뭐 이해는 좀 되긴 해요. 물론 이분이 일부러 우리 골탕 거길로 그렇게 올린 것은 또 아니었을 아니겠죠. 거고 예, 아니겠죠. 예, 본인이 공부를 하다 보니 질문이 되게 많고 또 이걸 또 모아 한꺼번에 질문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서로가 좀 더 좀 편하게 답변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누어서 예, 한두 개씩만. 근데 모아서 질문하면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이게 여러 개를 질문하게 한 네 개 정도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세 개 정도는 간단히 끝나는 답변인데 네 번째 질문이 사실은 저희 답변은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뭘 자료를 찾거나 아니면 책을 좀 봐야지 답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세 개까지는 그냥 답변을 바로 올릴 수가 있는 건데 이것 때문에 맞아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답변을 못 하고 글을 썼다가 이렇게 저걸 또 찾아봐야 되는 경우 네. 이런 경우는 요거 하나 때문에 시간이 좀 지체되는 거니까 그 나머지 세 개가 네. 답변이 안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게 많이 나누어서 질문이 올려지면 요 세 개를 빨리 이제 그렇죠. 뭐 사실 뭐 좋은 말은 아니지만 쳐내고 질문 앞에 거 세 개를 쳐내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찾아보고 좀 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올릴 수가 있는데 이 질문 때문에 다른 질문까지도 답변이 이렇게 더디게 되는 그렇죠. 경우가 있습니다. 더디게 네.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그러면 이제 이분 질문 놔두고 또 그 다음 왔던 질문들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네. 이분은 또 오해를 그렇죠. 하시는 오해하실 거예요. 수 있죠. 왜 내 네. 것이 먼저인데 네. 먼저 답변 안 해줬느냐. 그러니까 아마 임기현 쌤 말이 맞을 겁니다. 공부하시다가 모르겠는 거를 한참 모아놓고 교수님도 귀찮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모아서 한꺼번에 질문을 한다고 배려했을 수 있겠죠. 배려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은 하는데 정말 좋게 포장을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빨리 답, 빠른 답변을 원하신다면, 우리, 그러면 저희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 그때그때 답변을 질문하시고. 네, 그게 훨씬 나아요. 하시면 좋죠.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질문수가 늘어나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질문수는 많죠. 예, 네, 잘라있으면 질문이 늘어나니까. 아, 아무튼 사연을 주신 우리 서석진 교수님한테. 제가 술 한 잔, 소주 한 잔 사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입니다. 코너 속의 코너, 맥구라가 대신 결정해드립니다. Yes or No로 최대한 간단하고 빠르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은 이번 질문은 3개입니다. 첫 번째 질문, 이영땡님의 질문입니다. 100만 원 한급반 할까요? 50만 원 비한급반 할까요? 저는 100만 원 한급반. 저도 100만 원. 100만 한급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김미땡님 질문입니다. 이번에 합격하고 한급 받습니다. 주변에 자랑할까요 말까요? 저는 자랑합니다. 자랑 안 합니다. 자랑 안 합니다. 와, 성향 차이네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름에 에어컨 없이 공부하기 아니면 밸런스 퀴즈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겨울에 히터 없이 공부하기. 겨울에 히터 없이 공부하기. 저도 겨울에 히터 없이 공부하기. 오케이. 네. 100만 원 한급반, 50반, 50만 원 비환급반. 어떤 거? 두 분 다 이제 환급반으로 해주셨는데 환급반 당연히 이유는? 일단은 뭐 약간 좀 도박 같은 느낌도 들긴 하는데 그러네요. 일단 합격을 하면 100만 원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거기 한번 좀 도전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이건 고민의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네, 왜냐하면 100만 원 환급반이든 50만 원 환급반이든 아니 50만 원 비환급반이든 내가 공부하는 양은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네.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난 돈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 목표는 자격증이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부수적인 게 생긴다면 굳이 나는 뭐 해보죠. 네, 해보는 게 더 맞다. 불합격을 전제로 공부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처음부터 내가 불합격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없을 거니까. 예, 그렇죠. 네. 100만 원 환급 받는 게 당연히 100만 원 무조건 환급 받아서요. 비환급 받아지 마시고 100만 원 환급 받. 이거는 결정해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건 강제적입니다. 이건 고민의 대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시라고 세 명 일치하니까. 네. 두 번째는 이분은 이제 환급 받으시는 분인데. 환급 받으시는 분인데 주변에 자랑할까요 말까요? 자랑한다, 자랑 안 한다 하셨는데 이게 네. 안 한다는 게 궁금하네요. 왜? 저 이게 제 성향인 것 같은데 그냥 어떤 빌미를 저는 주고 싶지는 않아요. 아, 빌미. 왜냐하면 어떤 빌미? 자랑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걸 축하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걸 또 시기적으로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걸 저는 막고 싶고 정 자랑을 하고 싶다면 그냥 조용히 불러서 내가 뭐 그냥 뭐 꽁돈이 좀 생겼는데 밥 한 끼 내가 오늘 한번 커피 한잔 살게. 그냥 이렇게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 성향일 것 같아. 에, 좀 뭐가 잘 돼도 그래서 돈이 좀 생겨도 이것 때문은 아니고 그냥 내가 그냥 뭐 내가 뭐 주식에서 조금 돈 좀 땄어.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근데 괜히 뭐 이걸로 물론 안 그러겠지만 다들 잘했어 축하해라고 하겠지만 그냥 일말이라도 그런 건 남기고 싶어. 자랑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저는 자랑을 이유가 없이 그냥 자랑하고 싶어요. 아, 네. 자랑하고 싶다. 네. 그거 뭐 옛날에 그 뭐야 홍시 맛이 나서 또 그랬는데 그냥 자랑하고 싶어요. 네. 저는 왜 저는 자랑하라는 주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분은 지금 벌써 자랑했었을 거예요. 이 질문 하는 거 보니까 질문 성향상 자랑하면서 여기도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근데 이런 성향의 분들이 자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향 차이. 안 하면 병나죠. 안 하면 병나죠. 성향 차이예요. 이분은 자랑 못 하면 죽습니다. 맞아요. 이제. 자랑해. 그러니까 살아야죠. 우리 정신 건강을 위해서 자랑하시는 걸로 저희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도 일치하는 것 같은데 여름에 에어컨 없이 공부하기, 겨울에 히터 없이 공부하기. 저는 이거 답변을 잘못했는데. 저는 여름에 에어컨 없이 공부하기. 아, 그래요? 네. 전 되게 추위를 되게 많이 타요. 그래서 겨울에 히터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에서부터 추워서 집중 자체가 아예 안 돼요. 손이 덜덜덜 떨려서. 그래서 겨울에는 저는 무조건 따뜻해야 돼요. 히터 있어야 된다? 네. 여름에 에어컨 없는 건 참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땀을 흘리면서 이게 저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저 개인적인 생각. 저는 땀을 흘리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아. 네. 왠지 뭔가 뿌듯함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가끔. 와, 이해가 변태처럼. 내가 뭔가 일을 했는데 내가 몸에서 땀이 나? 오, 좋아. 그래,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뭔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 몸이 굳으니까 너무 하기 싫더라고, 겨울에는. 그래서 저는. 그리고 히터가 없으면은 일단 옷이 두꺼워져요. 몸 자체가 일단 무거워지는 게 너무 싫어요. 저는 차라리. 에어컨
하고 히터 중에서 없어도 되는 거? 저는 이제 에어컨은 좀 뭐랄까요, 좀 공부를 하는데 네. 더 잘 되는 효과가 있어서 일단 에어컨은 꼭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히터는 그냥 뭐 추우면 뭐 이불을 덮든 뭐 옷을 좀 두껍게 입으면 되든 뭐 하기 때문에 히터 없이 공부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선택했어요. 제가 왜 웃었냐면 제가 우리 그 상당히 간단한 질문이고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재미로 이렇게 질문인데 동 교수님이 너무 진지하게 에어컨은 이렇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 아니요. 저는 이제 상당히 재미로 이렇게 그냥 조크? 그렇게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저기 뭐, 겨울에 히터가 없을 리도 없고 그렇죠. 여름에 에어컨이 없을 리도 없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두 분 이렇게 너무 재밌게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지하게. 예, 진지하게. 예. 노잼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돌려서 아니 재밌어. 진짜 재밌어요. 이거 대박 납니다, 이거. 아닌데. 이 정도면 노잼인데. 자, 이제 메꾸라 공식 코너 마무리를 하고 이제 마칠 건데 진행하고 마칠 건데요. 꿀에 초대되면 피해갈 수 없는 코너입니다. 네. 이것 때문에 안 나온다는 분도 계십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교수님의 성대모사. 굳이 성대모사 아니어도 좋고요. 두 분이 특별히 좋아하시는 배우 아니면 영화 속 대사 아니면 뭐 노래도 좋습니다. 가장 자신 있는 거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거는 임경 교수부터 해볼까요? 임경 교수부터. 아 진짜 이건 너무 하기 싫은 건데. 한번 해보시죠. 아니 일단 그래도 이게 영상을 봤거든요. 예. 근데 다 한 번씩 하더라고요. 안 하신 분들 노래를 하던가. 그렇지. 뭐 피해갈 수 없는 거니까. 나오라고 했을 때 일단 대충 대본을 보잖아. 약간. 예. 근데 성대모사가 없었어요. 아 그렇죠. 원래 요즘 바꿨습니다 정책을. 예. 그냥 오라고 했는데. 안 나와서 바꾼 것 같은데 여기 와서 알았거든요. 아 그냥 오라 그래서 이제 내가 보시는 걸로. 너무. 예. 그러니까 뭐 일단 요 진행을 하면서 겨우 하나 생각을 한 건데 이건 성대모사가 아니라 예. 그냥 제가 되게 영화를 보면서 되게 좋아했었던 그 장면. 영화 좋아하시죠? 예,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장면이라고.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 요즘 이제 한산 뭐 영화 나오는데 예전에 우리 명랑. 예, 명랑에서 우리 이순신 장군님이 최민식. 그때 최민식. 그분께서 이제 대사를 하셨죠. 예. 정말 뜻하지 않는 그런 대사. 일본 군들하고 이렇게 싸울 때. 자, 레디. 하여간, 뭐, 성대모사 아닙니다. 그냥 제가 좋아하는 멘트라고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럼 돼요. 진짜 더 좋아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레디, 액션. 전군, 출정하라. 전수험생, 합격하라. 아, 좋겠다, 진짜. 훌륭합니다. 예. 편집 잘 돼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그냥 편집된다 이야기죠. 아니요 알겠어요. 황정성 교수님 일단 저는 뭐를 할까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런 거 해도 되나요? 뭐 식사는 잡섰어? 이런 거? 그거 했어요. 했어요. 식사는 잡섰어 했구나. 네. 식사는 잡섰어. 그 김성 저는 그러면 그 소설 은교에 나오는 대사인데 너의 젊음이 너의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좋습니다. 약간 신금 울리는 그런. 박해일이라고 하는 배우가. 예, 박해일 배우죠. 근데 대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정말 좋은 대사. 요즘에 좀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뭐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이런 그 뭐랄까요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대사들이 참 좋더라고요. 아까 우리 임경 선생님도.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셨던 것도 참 좋은 대사였던 것 같아요. 니들은 늙어봤냐?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그 참 좋은 말입니다.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남들이 가지 않았던 아직 너희들은 오지 않았지만 나는 가봤던 길이다. 그래서 내가 잘나지는 않았지만 한 번은 더 심사숙고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중장년들. 자화자찬 명언을 듣고 계십니다. 꿈꾸는 대로 되는 하루. 꿈꾸라 네버랜드를 꿈꾸는 라디오. 저는 이만 물러나고요. 네버랜드를 꿈꾸는 라디오는요. 네버랜드 땅땅TV 팟빵 홈페이지에서 언제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팟빵 오디오 클립 유튜브 채널은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맥꾸라는 여러분들의 성공과 합격을 응원합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